광팡된데 왜 웃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걸 일상용 용어 됐어요 이미. 아, 그러니까 업계 용어인 것 같아가지고. 자, 최근 평론가님. 네네네. 대형 폭탄이 터졌어요? 아, 터졌어요. 오늘 특종인데요. 예. 세계일보의 특종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 기사를 쓴 팀을 잘 보면 예.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2014년 말에 예. 이 정윤의 문건 유출을 단독 특종으로 보도했던 예. 바로 그 팀, 그 기자들이에요. 아.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건데요. 예. 시간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11년 말, 2011년 초겨울 예. 바로 이제 이 대선 있기 전 예. 뭔가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요. 어허. 그 당시 청와대는 MB 정부입니다. 어허. 국정원에서 올라가는데 자, 문건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예. 자, 이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SNS 선거 영향력.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고려 사항. SNS에서 대해서 영향력 떨어지니까 댓글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자. 자, 그렇게 얘기를 해. SNS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거 뭔가 좀 네. 이 막고 활용하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A4 다섯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예요. 12.6 선거 결과 분석. 뭐 선거 결과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12.6 박원순 나경원 바로 두 후보가 붙었던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 요게 문제예요. 아, SNS 장악을 위한 네. 단중장기 대책. 예. 단기 그리고 중장기. 예.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장기. 이게 몇 월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11년 예. 11월입니다. 11월이죠? 네. 대선 딱 1년 전이죠. 예. 네. 그런데 이게 국정원이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국정원법, 정치 개입, 또 공무원법, 공무원의 이제 중립 위반에 해당한 내용이 막 들어 있습니다. 2040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유리하려면 이 2040은 투표 안 하는 게 좋다. 예. 완전히 이게 반민주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정보 기관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서 문제는 이 내용이 향후의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대선 전후에 실행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비호시돼서 예. 지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정치권의 문제가 되고 있듯이 누가 이것을 지시 혹은 묵인 혹은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확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때 당시 국정원장은 누구죠?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예.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확인한 것까지 보도가 됐냐면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 아하. 요즘에 방송 종종 나오는 분입니다. 예. 저도 가끔 뵙는데 네. 당시 정무수석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서가 정무수석에게 도달했고 어떤 경로로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된 과정이 아니냐. 지금 오늘은 일단 보고서가 존재한다. 청와대로 보고됐다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유출 경위가 또 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새벽에 종이 문서로 봉투를 밀봉해서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 올라가는 보고서를 이런저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출근길에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받아들고 경비실에서 보고를 하면 정무석이 뜯어서 쭉 열람을 하고 이 보고서를 다시 행정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보관을 하겠죠 문서를. 어허. 그 행정관이 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715건의 문서를 들고 나옵니다. 예. 향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아. 이분이 좀 총선에 염두가 있었다는 이제 뉘앙스를 기사가 쓰고 있어요. 예. 그중에 한 문건 중에 들어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잠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자고 하면 우리가 계속 주장했어요. 2011년 말서부터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한 작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2년 9월 2일 점심시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9월 2일 날 100분간 독대를 합니다. 배석자도 없이. 그렇죠. 100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마 대책 얘기했습니다. 9월에. 강력범 9월에. 대책 얘기했어요. 선거사범 그러면서 선거 때까지 100일을 특별 관리기관으로 정해줘라. 그런데 참고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혹은 잠재적 후보와는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기억나시잖아요. 네, 네. 5년 동안 맨날 싸웠어요. 그렇죠. 서로 공천 학살이다 맞아요. 이러면서 네. 서로 공천. 아, 실제로 이,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약진을 하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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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2011년 12월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전권을 줘라 나에게. 맞아요. 전권을 줘라.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딱 장악을 하죠. 그때도 계속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니 어쩌니 하다가 9월 2일 날 딱 둘이 만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오고 사이가 좋아지고 댓글의 양이 9월 11일, 11, 15일을 전후로 해서 두 배, 세 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추정컨대 다 준비해놨습니다. 내가 대통령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 아,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후보를 예 박근혜 후보가 예.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나에 대해서 BBK 등등등 묻지 마라. No touch please. 아. Don't ask me. No touch please.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냉 그러지 않았을까? 아, 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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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정치 소설. 그런데 네. 2011년에 이미 이게 다 세팅됐다라고 하는 추정을 이미 또 우리가 2, 3년 전에 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추정을 들으면 그 정봉주 추정 해갖고 보면은 아무 딴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세간에 무성했던 추정이 지금 두 번째의 대선이 끝난 지금 어쨌든 이제 문건이 확인되면서 대대적으로 특정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 보도를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서 떨고 있는 전 정권의 인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촉표청산이 아니잖아요. 네. 난 촉표청산이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네.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네. 불법을 행한 범죄 혐의자. 네. 들어 처벌하는 게 왜 촉표청산이에요? 그냥 법을 지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준법? 준법. 준법.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네. 그런데 네. 많은 국민들이 MB 정권이 뭐 잘못한 걸 이렇게 좀 손을 보겠다 그러면 이상한 게 이게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아. 나만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네. 지금 그 과거 사건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어쨌든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040 세대 그렇죠. 자체 전 세대가 투표를 못하게 만들라라는 그렇죠. 것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학살을 정권 차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네. 이것을 다 계획대로 실행이 됐다는 내용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물론 이제 재판 중이긴 하지만 재조사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럼요. 아니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박원순 네.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붙었을 때 네. 네. 제가 출근하는데 보니까 투표소에 육사 생도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처음 보는 거야. 이상하다. 그때 어느 분이 제보를 해요. 한 600여 명 되는 생도들이 다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아, 서울시장 선거하려고요. 하려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네. 나 무슨 수. 아,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생도들인데. 아니요. 전국에서 모인 생도들이어서 주소는 안 옮겨요. 뭐 집에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다 서울로 주소를 옮겨놓은 거야. 그 줄을 서갖고 투표를 해요? 그럴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권력이 개입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선거에 졌잖아요. 졌잖아요. 지고 네. 났고 이제 더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로 안 그래서 되겠다. 그래서 대책 마련을 해서 2012년 총대선을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SNS를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데 네. 트위터 이제 참 재밌는 게 트위터는 좌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또 우파들만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학연, 그놈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을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공략을 해라. SNS 네. 공략을 해라.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자신들의 표밭 다지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점점입니다. 자, 공유기사님, 봉도사님 담았으나 LPG 전용 가스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지적,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LPG 전용 가스차랍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이건 디젤 차가 아니네. 아까 잘못 얘기했네. 경유차가 아니고 가스차가 아니네. 가스차 살렸어요. PPL이 아니었네요. 아, 이런 거 알아요. 엉뚱하게 예를 들었고 그 전에 어느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버스 타봤어요. 그랬더니 버스 비용이 얼마죠? 그래서 나중에 저 버스 카드 있어 그러고 딱 냈는데 청소년 카드를 내놓고
왜냐면 정치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얼른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 김지현님, 아저씨 전화번호 뭐라고요? 아저씨는 오라버니 010-4336-0515입니다. 구글에 들어 구글에 들어서 문의하면 다 나와요. 김충식님 봉주 오라버니 전화번호 정말로 공개했다니 공개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947-97님 안녕하세요. 정치쇼 히든팬 오늘 두 번째 응원 문자 보내드려요. 봉도사님 좀 늦으시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고 정감 있어 짱 좋아요. 그게 속속 현실 토크 최고입니다. 아니요 늦으면 안 돼요. 그럼 늦으면 우리 여기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제작진 이 패널들한테 결례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개근상장 자녀분들이 꼭 개근상장 탈 수 있도록 지각하지 마라. 빠지지 마라.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배우는 것들하고 보니까 아 그때 괜히 지각했어. 자 장 기자님. 네. 추미애 당대표에 네. 그 머리 자르기 발언 계속 주말 새 네. 커지고 있나 아니면 죽었나요?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고요. 오늘 아마 그 긴급 의총을 국민의당이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일종의 그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정치 검찰이니까 일종의 이제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로 가이드라인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고 이어서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아마 내일 결정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정권 차원에서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하는 한 우리는 추경도 그렇고 송영무 장관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인 못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은 좀 더 첨예해야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자 외교 성공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그러나 예컨대 이제 그 송영무 후보자 그리고 조대엽 후보자 두 사람에 대해서 국회 동의 없이 오늘이 재송부 오늘 마지막 기한이거든요. 국회 동의 없이 그냥 그 인준을 해버린다면 임명을 해버린다면 7월 임시국회는 이걸로 쫑쫑 끝나는 거다. 협조할 수 없다. 벌써 휴가 떠나요? 이른 휴가를 가시나요? 그래도 뭐 이게 무서워요. 김일정 네. 대변인 바라보면 추추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네. 협치에 대한 이 플래카드가 당사에 네. 붙어 있었던 것도 떼어냈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G20 평가도 네. 야3당 중에 가장 좀 박하게, 박하게 평가 절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요, 이게 시각 교정이 좀 필요한데 네. 그 검사 출신들 의원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5명 기소는 그 기소는 피하지 못한다. 이유미 이준서. 그다음에 그 바로 있던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인가요? 네, 김인원 부단장. 그다음 김상호. 김수석 네. 부단장. 수석 부단장. 그다음 이용주 단장. 왜냐면요. 자꾸만 조작을 단독 범행이다. 단독으로 했다. 다른 사람 하지 않았다는데 이분들이요. 일단 이 법 제목을 봐야 돼요. 네. 법 제목은 뭐로 기소합니까? 공직선거법상 예. 허위사실 공표 이렇게 되죠. 허위사실 공표 아니에요. 맞아요. 공표는 뭐예요? 허위사실 갖고 있으면 문제 안 돼요. 네네네. 공표 아니에요. 공표는 기자회견이거든요. 맞아요. 네. 기자회견에 관여된 사람들은 다 기소 대상 허위사실 땡 끝난 게 아니고 허위사실 공표. 공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널리 알려. 기자회견이에요. 그럼 기자회견에 유미 이준서, 김인원, 네. 김성우, 이용주. 관여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한 주체 그다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지도부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공표에 관여돼 있는 거죠. 네. 왜 법을 안 보고 다른 걸 봐. 예를 공직선거법상의 증거 조작이 아니에요. 허위사실 공표. 그렇습니다. 네. 유포.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머리 자르기는 전 국민의당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난독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 자르기가 뭐 아니 발언은 잘못됐어요. 아니 네. 발언은 잘못된 게 네. 이 정확한 발언은 머리 숨기기, 머리 감추기가 옳습니다. 왜냐 머리를 자르면은 네. 이게 조직도 죽어요. 그럼요. 수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체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건 좀 표현이 과한 것에 대해서 공격할 수는 있으나 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필적 고의 때문에 네. 지금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이제 네. 국민의당이 네. 미필적 고의. 무섭거든. 예, 요게 네.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도는데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그렇게 강성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일종의 보면 이제 자기 정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SNS에서 지지층들로부터 이제 시원한
심한 사이다 발언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여의도 정치권 안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부를 도와서 이를테면은 이제 추경도 해야 되고 이제 일기 내각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저렇게 정치를 해버리면 실제로 협치가 어려워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미 국민의당은 좀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그 하락을 했고 이렇게 엎어진 사람 얼굴 밟는 격 아니냐라는 이제 그 예, 여당 내부에서 예. 비판도 나오니까 발언이 적절했냐 뭐 이건 쓴 별개로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지금 저렇게 잘했다고 우리 죽이기다라고 비판할 처지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정의당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당초부터 국민의당 진상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거의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대미문의 정치 스캔들에 대해서 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예. 딱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도 70% 이상이 네. 단독 범행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말이 또 길어지셨습니다. 장인선 네. 기자님. 반성하세요. 반성하겠습니다. 한경 기자님. 네. 원세훈 국정원장.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예.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보고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확인한 것까지 보도가 됐냐면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 아하. 요즘에 방송 종종 나오는 분입니다. 예. 저도 가끔 뵙는데 네. 당시 정무수석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서가 정무수석에게 도달했고 어떤 경로로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된 과정이 아니냐. 지금 오늘은 일단 보고서가 존재한다. 청와대로 보고됐다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유출 경위가 또 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새벽에 종이 문서로 봉투를 밀봉해서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 올라가는 보고서를 이런저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출근길에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받아들고 경비실에서 보고를 하면 정무수석이 뜯어서 쭉 열람을 하고 이 보고서 관광됐는데 왜 웃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일상용어 됐어요 이미. 아, 그러니까 업계 용어인 것 같아요. 자 최근평론가님. 네네네. 대형 폭탄이 터졌어요? 아, 터졌어요. 오늘 특종인데요. 예. 세계일보의 특종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 기사를 쓴 팀을 잘 보면 예.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2014년 말에 예. 이 정윤의 문건 유출을 단독 특종으로 보도했던 예. 바로 그 팀, 그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건데요. 예. 시간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11년 말, 2011년 초겨울 예. 바로 이제 이 대선 있기 전 예. 뭔가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요. 어허. 그 당시 청와대는 MB 정부입니다. 어허. 국정원에서 올라가는데 자, 문건 힘나.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예. 자 이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SNS에서 영향력 떨어지니까 댓글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자. 자, 그렇게 얘기를 해. SNS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거 뭔가 좀 네. 이 막고 활용하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A4 다섯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예요. 12.6 선거 결과 분석. 뭐 선거 결과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12.6 박원순 나경원 바로 두 후보가 붙었던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 요게 문제예요. 아, SNS 장악을 위한 네. 단중장기 대책. 예, 단기 그리고 중장기. 예.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장기. 이게 몇 월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11년 예. 11월입니다. 11월이죠? 네. 대선 딱 1년 전이죠. 예. 대략. 네. 그런데 이게 국정원이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국정원법, 정치 개입, 또 공무원법, 공무원의 이제 중립 위반에 해당한 내용이 막 들어 있습니다. 2040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유리하려면 이 2040은 투표 안 하는 게 좋다. 예. 완전히 이게 반민주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정보 기관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서 문제는 이 내용이 향후의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대선 전후에 실행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 국정원 여직원 사건으로 비호시돼서 예. 지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정치권의 문제가 되고 있듯이 누가 이것을 지시 혹은 묵인 혹은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확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때 당시 국정원장은 누구죠? 원세훈 보고서를 다시 행정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보관을 하겠죠 문서를. 어허. 그 행정관이 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715건의 문서를 들고 나옵니다. 예. 향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아. 이분이 좀 총선에 염두가 있었다는 이제 뉘앙스를 기사가 쓰고 있어요. 예. 그중에 한 문건 중에 들어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잠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자고 하면 우리가 계속 주장했어요. 2011년 말서부터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한 작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2년 9월 2일 점심시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9월 2일 날 100분간 독대를 합니다. 배석자도 없이. 그리고 100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마 대책 얘기했습니다. 9월에. 강력범 대책 얘기했어요. 선거 사범 그러면서 선거 때까지 100일을 특별